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처리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천연가스까지 완성을 했죠. 천연가스까지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브라옥 잘 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끝났고, 두 가지 끝났고, 바이오매스 있고, 다 있고, 지금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만들기 위해서 브라옥 만들었고,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브라옥 사료랑 빔 벌집. 자, 이거 만들어 보도록,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와서, 없애고, 이거 이제 하나씩 쭉 이제 불러오면 됩니다. 제가 딱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하나씩 이제 한번 싹 불러오도록 할게요. 먼저 셀룰로스. 야야야, 셀룰로스 마이너스 6000. 그다음에 세균 배양액, 세균 배양액 마이너스 6000. 온, 그다음에 바이오 나무종자. 나무종자는 목재를 가지고 오면 되죠. 목재 마이너스 6000. 온, 미리 헷갈리니까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번처럼. 아, 기억나요?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파워계 마이너스 6000. 온, 그다음에 이끼 주석판, 이끼 주석판 어이구, 야야야. 오, 다행이다. 6000개 하고, 마지막으로 증기. 증기를 가지고 오면은 되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다 불러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벌집. 벌집 데려오면 되죠? 여기서 이제 제 마이너스. 이건 어차피 한번 가지고 올때 많이 가지고 오는 애라 어차피 많이 가지고 오는 애라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그다음에 석탄가루 오래, 석탄가루 모래. 이거 하는데 시간 다 가요. 야, 고순도 모래 아니야. 그냥 모래죠. 모래 6000. 온, 그 다음에 미광가루 크레오소트. 딱 맞죠? 저도 이거 만들면서 놀랐어요. 딱 맞아서. 6000에다가 크레오소트 온 하시면은 물음표 다 떴죠. 노란색 불. 와우, 다 왔고 오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게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보시면은 0.2개죠?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종자. 종자가 나오면 되고. 이렇게 나오고.
점프. 점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만. 두 개만 놓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자 하나 놓고 벌써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은 끝!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 아니면 여기다 뭐 하나 더 하나 정도 더 놔도 문제 없죠. 부족하다 싶으면 더 놓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합쳐져야 되겠죠. 이거 하나 둘 합쳐지고 합쳐지고 그다음 이거랑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쳐지면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만들면 돼요. 하나만 하나만 여기다 놓고 자동화 하나만 그쵸? 하나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하나 0.23개니까 어딨니? 잠깐 띄우고 여기다 놓고 사료 브라욱 사료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정도 그리고 10초당 뭐 10개 5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만 놔줘도 되겠고요. 놓아주시면 되고 증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증기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시고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점프를 누르고 뿅뿅뿅뿅뿅 됐습니다. 와우 와우 됐죠? 싹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하나만 더 하나 더 놓으시면 되고 이 정도 와가지고 상자 하나 놔주시면은 끝! 주석 들어가고 있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놓으시면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하나 두 개 겹쳐지면 되겠네요. 하나 두 개 이거 제가 지금 오래 걸려요. 제 자체가 워낙에 개수가 많은 거라서 오래 걸립니다. 가고 이 정도까지 나오고 어우 벨트 없어 오 벨트 없어 쟤 오는 거 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쟤 이렇게 넣고 있고요. 한참 걸려 이것 때문에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고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들어가는 거 하나 빼고 나가는 것은 이번에는 그냥 나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벌집. 벌집 이렇게 되면은 끝. 마지막으로 크레오소트. 탁, 탁. 확, 탁 넣어주시면은 끝.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둥.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끝. 그쵸? 미광가루 쪽에다가 하나 더 놔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됐죠? 나오고 이 정도쯤에다가 모아주시면 끝. 했습니다. 그럼 이거 끝났죠? 이제 벌집까지 해서 끝났고, 벌집이 7개씩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요. 엄청나요? 오, 엄청납니다. 이제 두 개 끝났고. 그럼 이제 이거 남았죠? 야, 드디어 이제 아르카드 꿀. 꿀은 이제 여기서 요청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꿀 가지고 오고, 배럴통 가지고 오면 되고, 이제 유충을 해야 되는데, 유충. 이제 이거 두 개 없애고요. 유충을 해야 돼. 유충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아르카드 꿀. 여기서 가지고 오고. 야, 거의 다 돼간다, 이제. 이제 유충. 이걸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벌집. 벌집 자체를 또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벌집 이거 벌집 자체를, 아, 이걸 가져와야 되는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르카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제작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지금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게 뭐 막 몇백 개씩 현재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지금 우선은 이게 몇백 개씩 필요한 게 아니고, 아르카드가 우선 한 몇백 개 있으면은, 지금 이게 아르카드 알이 제가 지금 500개 만들어 놨었죠. 그 상태에서 500개. 그러면 160개. 16번 만들 분량만 우선 있으면 돼요. 그쵸? 지금 500개 있으니까 16번. 그러면은 이거 80개, 100개 정도만 만들어서 우선 가져와서 손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건 우선. 그래서 유충을 만들어서 이 유충으로 우선은 이걸 하게 되면은 아르카드 둥지가 나오고, 이 아르카드 둥지를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드디어 아르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한 500마리 정도 나와, 30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 나올 정도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르카드 유충 자체를 여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카드가 우선 필요해요.
아르카드가 있어야 이 아르카드 둥지가 있어야 이 여왕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1% 확률로 나와. 1% 그쵸? 우선 이게 아르카드 여왕이 어쨌든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르카드 둥지가 존재를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DNA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선 이거 두세 마리만 있어도 뭐 어떻게 한번 비벼볼까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슬쩍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손으로 비빈 대충 우선 대충 손으로 만들고 아니 이거 이 두 가지를 손으로 대충 만드는 과정을 하고 이거 만드는 과정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 이거 꿀도 있겠다. 배럴통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꿀 여기서 꿀 아르카드 꿀을 가지고 오고 이게 이 꿀도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여긴 안 들어가고 여기에 또 그 뭐냐 여기에 또 들어가고 아르카드 알 만들 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고 천연가스도 들어가고 천연가스는 어차피 지금 많고 지금 오고 있죠? 저희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쪽 아르카드 집 꿀 있는 곳으로 아르카드 꿀이 있는 곳으로 이쪽 가가지고 벌집을 좀 가져와야 돼요. 이쪽 가가지고 거의 50K 찰 뻔 했는데 그냥 출발해. 출발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만하고 좀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벌집으로 해가지고 벌집도 이미 3.2K 있죠? 3000개 있으니까 이쪽 가가지고 벌집 좀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102개 정도만 만들어 왔고요. 브라욱 여기 만들어 놓은 거 해서 지금 이쪽으로 쭉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알을 만들어야 돼. 이거 두 개 이 세 개 근데 이거 두 개는 지금 자동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거에서 우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냥 만드는 걸로 하고 브라욱 두 개 브라욱 목장 두 개 브라욱 목장 두 개 여기서 하나 둘 알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가 넣고 됐죠?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건 어차피 계속 쭉 써야 돼요. 계속 쭉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쭉 가면서 써야 되고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하나 놓고 이거 하나 놓고 그래서 이제 브라우 우리에다가 넣어야 돼요. 이거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10마리씩 들어왔는데 이게 되나? 어차피 이거 계속 만들 건 아니니까 우선은 브라우를 더 만들든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여기다가 이거 빼고 이게 넣고
넣고 여기다가 하나 반절, 하나 반절, 그다음에 우리, 우리가 나오도록 설정해놓고, 우리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이제 무한 궤도가 됐고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게 도와주시면은 끝이고. 도와주시면은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우선 그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넣어주는 걸 해야 되고, 우리는 다시 나오고, 이 벌집 자체가 지금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우선 많이 놓고 들어가고, 그래서 나오면서 여기서 벌집만 사용된 벌집이 오른쪽으로 해서 사용된 벌집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나중에 써야 됩니다. 밀랍이 나와요. 여기서 밀랍이 나오기 때문에 밀랍 이걸로 밀랍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나머지가 이쪽 나오는 거죠. 우선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유충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들어가죠. 쭉 들어갑니다. 전기만 이제 연결해 주시면은 볼까요? 들어가죠. 슝슝슝슝슝슝슝 들어가고 30개씩 들어가다 보면은 어차피 시간이 70초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70초니까 문제 없고,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됐죠? 나이스. 됐죠? 오. 됐습니다. 100초. 이쪽으로 우리 나가고, 아,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날 뻔했다. 놓고, 우리를 제외한 모든 거. 우리를 제외한 모든 거. 두 가지 나오겠죠? 나오시면 이제 끝. 시간이 해결해 줄 일. 아르키드 알은 위에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면 되는 거고, 벌꿀도 여기서 이제 좀 더 대량화, 아르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대량화 해가지고 이것도 좀 더 제가 더 이제 새끼 많이 있으니까 두 개 좀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벌꿀 대량화 좀 더 하면 되죠. 여기도 있으니까 빼와가지고 대량화 하면 됩니다. 그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나오고 이제 끝났죠. 이거 끝났고, 그러면은 이거 두, 아 오케이, 배럴링
배럴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럴링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고 됐죠? 됐습니다. 됐죠? 이거 하나랑 합치고 그러면은 두 개 합치고 그 다음에 이거랑 두 개 합치고 유충이랑 벌집 합치고 여기 벌집 합치고 브라우 하나만 나오면 되겠네요. 여기서 점프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짠 나왔죠 유충?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들어가면은 끝. 나이스. 야. 와, 그대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키드 둥지가 나오고. 그럼 다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배럴통이 더 필요하겠네. 배럴통이 더 필요하겠네.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되죠, 이거. 그럼 이거 다섯 개 와우 근데 우선은 하나만 우선 하나만 다섯 개 놓을 수 있는 분량이 되지 않아요 여섯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이쪽으로 쭉 이제 우선은 여기다가 하나 놓고 뭐 놔야 되지? 이거 놔야 되죠? 여기다 이제 여러 개 놔야 되긴 하지만 둘 넷 다섯 여섯 개 놔줘야 되긴 하지만 안 되니까 우선 하나만 놓고 위아래로 4개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와주고 배럴통이 문제인데 이 아르카드 둥지를 위쪽으로 빼야 되겠다 위쪽으로 빼가지고 아르카드 둥지 위쪽 빼가지고 여기다 놔야 되겠는데 아니 아르카드 둥지 여기다 해야 되겠다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빼오고 그쵸 천연가스 가지고 오고 바이오매스 가지고 오고 랄레시아 수액 가열된 코크스를 이쪽에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아르카드 둥지를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라스트 이거 하는 거지 이거 하게 되면은 끝 여기도 벌집이 나오네요 이 벌집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제 제작을 해보면 되겠죠 천연가스도 있고 하니까 오케이 콜 와우 올라가고 나오는 속도가 90초니까 하나씩만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그러면서 두 개 다 들어가고 됐어요. 우선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다른 건 안 놔요. 이렇게 물 이렇게 놓고 우선 이렇게만 놓고 여기는 이제 가면 되죠? 이렇게 가시면은 위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는 이제 들어가고 오 됐다 이제 이쪽도 와서 똑같이 들어가고 나가고 두 개 다 나오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넣어주시면은 끝. 여기까지만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렇게까지만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아르카드가 이제 많이 나오면은 한 300마리 나올 거예요. 2-300마리. 그것만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됐죠? 위에 올라오고 있고 내려오게 되면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배럴통이 들어가야 돼요. 배럴통 와서 왼쪽으로 배럴통 이쪽으로 밑쪽으로는 아르키드 이제 둥지만 나오겠죠. 굿 나오죠. 배럴통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됐고 아르키드 들어갈 거고 여기 우선은 다 썼네요. 이제 다 썼네요. 여기로 해가지고 이제 다 나올 거니까 문제 없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어요. 와 나왔다 와 나왔다. 첫 번째 와 첫 번째 아르키드 둥지 첫 번째 아르카드 둥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거 만들면 되겠죠. 이거 와 첫 번째 아르카드 둥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다 지워버리고 뿅 다 지워버리고 이거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 왔고요. 이제 여기서 배럴링을 또 통해서 이렇게 넣고 빼고 진행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우선 여기서 나오고 그럼 여기서도 바이오매스가 하나 나오고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실수로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 넣고 마지막 하나는 이쪽 밑에서 이제 들어오면 되겠죠. 밑에서 쭉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되고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됐고 이제 여기서 네 개만 놓으시면 되는데 뭐다? 없다. 없으니까 우선은 네 개 하나만 이거 하시면 되죠. 드디어 이거 우선은 이거 하나만 놓고 하나만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고 바이오매스가 아니 잠깐만 이거죠? 아 잠깐만 120초니까 상관없네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아라카드 둥지만 오면 되겠네요. 아라카드 둥지랑 바이올린 코커스랑 오케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가다가 여기서 하나는 배럴통 좌측으로 해서 빈 배럴통 해서 이쪽으로 빈 배럴통 다시 들어가 주면은 무한으로 가능해지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나이스. 됐습니다. 와 됐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얘가 나와야 되겠는데 아르카드? 오케이 오른쪽으로 그냥 아르카드만 나가는 걸로 나머지는 이쪽으로 오다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벌집 사용된 벌집이 모아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그 밀랍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상자 놓으시면 끝. 됐습니다. 와 드디어 아르카드 완성이 됐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번 여왕을 만들어 봐야 되겠지. 이거 좀 오랫동안 켜놔야 돼요. 오랫동안 좀 켜놓고 잠깐만 오 여기 놓고 이렇게 놓고 좀 오랫동안 켜놓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한 2-300마리 나올 거예요.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아르카드 와 됐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벌집 들어가고 아르카드 이쪽으로 통 들어오고 그쵸? 빈 배럴통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벌집은 오른쪽으로 가고 배럴통은 이쪽으로 가고 자동화가 됐습니다. 자 오늘이 많이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